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장님 오늘 시장 그래도 잘 갑니다.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,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말 잘 갑니다. 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었는데요. 상승폭 조금 줄이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물론 이 수급적인 모습을 본다라면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에 그러니까 매수의 양이 압도적이긴 한데요.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시장 처음에 이 플러스로 빨간불로 시작한 데는 기관의 수급이 있었지만 이 빨간불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는 외국인의 수급이 네,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좋게 들어왔다는 점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마이너스였거든요. 매도였는데 이게 플러스로 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데 이 지표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이 환율을 좋게 만들고 외국인의 수급을 좋게 만들고 굉장히 좀 선순환적인 모습이 오늘 국내 시장에 좋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장 초반 이 오전장에서도 그렇고 오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기전자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이 전기전자가 제일 중요하죠. 시가총액 1, 2, 3위가 다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도 이 기관이 뭐 강하게 당연히 사고 있고요. 외국인도 좀 전까지 사실은 이 순매도였다가 이 매수에 대한 모습들 전기전자에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.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. 그러면서 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 종목들이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국내 시장의 오전장에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전기전자 업종으로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2650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넘어가면 굉장히 이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는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650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런데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고 무조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진 않죠. 이 왜 그러냐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,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, 환율이 오늘 10원이나 떨어진다는 점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에서 이 PCE 지표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선순환이 있었거든요.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종목들,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거래소 놓고 본다라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, 밸류에이션 좀 높았던 종목들, 코스닥 가보면 게임주들 같은 종목들,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.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, 당분간은 뭐 단기적이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고요. 오늘 후반까지,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보더라도 시장이 밀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워낙 오늘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이 매수세도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런데 대응하실 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오후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